Times. 네, 기타 구입하시기 전에 버즈비 TV부터 보십시오. 네, 아재를 보니까 아재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재들이 모여서 아재 리뷰를 하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극보수적인 어떤 디자인에 네. 대한 네. 그런 일단 사과의 말씀 먼저 저희의 소감을 밝히다 보니까 편입견으로 톨톨 뭉쳐있네. 아, 그렇죠. 너무 선입견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네. 아저씨들이라 여러분들께 저런 어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얘기를 못해드리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없는 좀 젊은 분들한테는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딱 예상 가능한 디자인의 네. 범주 안에 있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랬다니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거죠? 40대 되면 그렇게 돼 아니 근데 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뭐 그렇죠 뭐 그 잘못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똘똘 뭉치면 이게 정당이 되는 거야 아 좋다 좋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당을 하나 만들까요? 뭘로 만들어? 편입당, 네? 선입견당. 아 뭐. 선입당, 선입당. 네. 네, 선당, 선당 뭐냐 말. 야 아재당으로 하죠 아재당. 아재당 좋다. 아재당. AZ 파티. 좋아요. AZ 파티. 좋습니다. AZ 파티 아재당. 네. 자 오늘은 2022년 아재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새롭게 네. 출시가 되었고요. 원래 아재가 기본적으로는 네 자릿수의 재팬 모델이 있었고 세 자릿수의 인도네시아 모델이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제 240이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아재 프리스티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재의 그 넘버링이 세 글자로 줄어든 아재 뭐 224라든가 네, 네. 242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모델로 100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을 100만 원대 중반 정도의 네.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프리미엄 이제 거기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100만 원대 중후반 164만 9천 원에 오늘 네. 나와 있는 아재 42P1 모델이 이게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분화된 아재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재 프리미엄이 이번에 세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오늘 하는 아재 42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현의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대는 굉장히 좋은 기타인데 이거 디마지오의 노벨존 사용한 아재 7P1 QM 모델이 있어요. 아, 저 아재 디마지오가 좀 네. 궁금하네요. 디마지오 노벨존 네. 그렇죠. 아재 47P1 QM 모델 있고 네. 그다음에 7현은 또 던컨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아재 427P1PB 모델이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프리미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아재 42P1 모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빠졌네 그냥. 자, 164만 9천 원이고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3.13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돌레는 77mm입니다 탑은 없고요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넥에 로스티드 메이플이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MGT 락킹 머신 헤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2mm 너트 너비에 네,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머드브 펄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305mm 지퍼공용을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믹스 10이에요 은총씨가 네. 열일을 해야 하는 5의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10 그리고 고도의 T150이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달려볼게요 10개씩 네. 올립니다. 네. 2단. 올리고. 네. 좋던데 10개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오
네, 마셔가 볼게요. 내가 토그를 움직일 때마다 그 사운드의 용도가 막 떠올라.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정말 이 기타를 샀을 때 쓰임새가 좀 든든하겠다. 네, 네. 이건 확실히 마샤랑 잘 붙죠. 네. 용도는 참 쓸만한데 신용질 난다. 너무 많이 들어야 돼.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우리 아재당은 이런 거 이렇게 참아야 돼. 네. 잘 뽑는다. 마샬 게임. 어, 이게 마샬 게임이야. 좋습니다. 훌륭한데요. 기타가 시원시원하구나. 멋있습니다. 덩컨이
잘 맞네요. 자, 하더라고. 이게 하이페리온이 네. 하이페리온이 정말 의미가 있는 픽업 조합인 게 뭐냐면은 지금 세이머던컨의 하이페리온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된 게 이게 사실 아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아재 240이하고 같은 픽업이에요. 사실 아재가 전부 다 하이페리온이었단 말이죠. 하이페리온에서 이제 뒤에가 2로 끝나면 하이페리온 그냥 험험 4로 끝나면 험싱험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하이페리온 조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재의 240이가 전체 스쿼드에서 아직까지도 역대 3위를 달리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85.67.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이 85.67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픽업이랑 지금 이거 픽업이랑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대단했던 거는 사실 지금까지의 그 인도네시아 모델들이 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가격대는 100만 원대인데 역시나 하이페리온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거는 저희가 그 높은 가성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쿼드를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 하이페리온 세트에 대한 첫 스쿼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스쿼드가 나왔던 게 다 일본 거 프레스티지 라인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픽업을 장착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장점이 스쿼드에서 어느 정도로 발현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반주 묻혀서 사운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 탑으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저는 AZS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아재 스탠다드. 아재 스탠다드. 아, 이것이 이제 스탠다드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재 스탠다드. AZS, 아제스. 아제스가 있죠. AZES가 있죠. ES. 아, 있구나. 네, 그렇죠. 저는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AZSB였으면 좋겠습니다. SB? 뭔가요? 심플 이즈 베스트. 아, 아재 심플 이즈 베스트.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이페리온의 은총 이렇게 드려서 좋네요. 좋다. 뭐 오늘 뭐 자꾸 저식이야. 은총이라 하니까.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은총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8, 네. 총점 83.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 해서 평균은 81.33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에 이제 가장 형님격이 되는 아재 240이가 85.67이었죠. 네, 81.33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4점밖에 차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같은 픽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점수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네요. 29, 30이 원조. 네네. 이게 100만 원대에서 29, 30이면 진짜 좋은. 진짜 네. 저는 사실 이거 디자인 20점 주고 싶었어요. 아, 엄청 많아.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 심플하고 그 이 옛날 감성 나는 거 좋아하는데 락기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락기타의 전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사운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까지 되고 뭐 여기 막 탁 올라가 있는 것보다 이런 기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다. 네. 알겠습니다. 아재 SB.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리미엄 3개 중에 한 대 먼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노벨존도 100만 원대 그 중후반에 포진되어 있다라면 또 그것도 놀라운 가성비가 예상이 됩니다. 뭐 가격은 비슷하겠죠? 네, 그렇죠. 네. 노벨존과 그리고 7형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프리미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그 2021년 후반에서 2022년 초에 나온 100만 원대 가성비 제품 중에 마지막 맥펜 가싸. 네, 맥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